시즌 2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 빈센트 노먼입니다. 자, 오늘 최종 라운드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13번 버디는 사실 오늘 대회 다섯 번째 버디였습니다. 네. 14번 홀. 네. 또다시 9홀 연속 버디를 따내게 되는 빈센트 노먼이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승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죠. 그리고 마지막 홀 이글 찬스를 잡았던 노먼인데, 버디로 마무리 14언더 바로 끝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마지막 홀에서의 버디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 이거 이번 대회 2위죠? 네. 전희동 선수의 지금 또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희동 선수는 오늘 초반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4번 홀에서 결국 버디를 따냈고, 8번 홀 보기 이후에 9번 홀에 다시 버디. 전반 라인을 어렵지만 그래도 타수를 잃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12번 홀에서 버디를 따내면서 단독 선두가 되는 헐리롱. 자, 그리고 마지막 18번 홀. 이게 들어갔더라면은 연장이었거든요. 네. 오르맥킹로이가 100만 라운딩을 하면서 끝까지 본인 페이스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헐리롱 선수에게는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우승 경쟁자는 라이언 폭스였습니다. 네. 사실 라이언 폭스 선수가 3라운드 때부터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전반 라인까지는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전반 9에서 버디 3개를 따내게 되는 라이언 폭스였고, 8번 홀, 파3 홀에서 버디를 추가합니다. 대단한 흐름이었어요. 네, 이때만 해도 뭐 공동 선두로 올라가면서, 네. 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두 번에 했던 어떤 한을 푸나 싶었습니다. 네. 12번 홀에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곧바로 바운스백 버디, 13번 홀에서 버디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은 사실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고 18번 홀 버디 퍼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홀 파로 지나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홀 버디가 되지 않으면서 또 세 번째 준우승은 어려워졌습니다. 이 대회는 로리 맥킬로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1번 홀 티샷, 또 세컨샷 완벽했죠. 네, 거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아, 역시 절대 강자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예. 분식 시간의 3위권 선두를 추격했던 로리 맥킬로이 선수였고, 4번 홀에서 두 번째 버디, 공동 선두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던 로리 맥킬로이 선수입니다. 네, 물론 위기도 있었죠. 7번 홀 세컨샷이었는데, 네. 자, 이때부터 3라운드 때도 좀 불안불안했던, 예. 공이 좀 오른쪽으로 밀리는 실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7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하게 됐던 로리 맥킬로이 선수고, 여기서 한번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타수를 잃다 보니까 남아있는 홀에서는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뭐 핀 공략을 했어야 되고 또 투혼을 어쩔 수 없이 시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예. 11번 홀에서의 두 번째 샷인데 또 한 번 구름이 찾아옵니다. 네, 오른쪽을 많이 봤음에도
쪽으로 샷이 좀 당겨지면서 네. 또 한 번에 보기가 발생했습니다. 13번 홀에서 버디를 따내면서 뭔가 희망을 찾나 싶었던 로리 맥킬로이인데 그 희망은 16번 홀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네, 선두와의 격차가 세타차였기 때문에 예.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랍존에서의 네 번째 샷 이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6번 홀 드랍존은 로리에게는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네. 드랍존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다음번 버피클럽 왔을 때 16번을 또 만약 물에 빠진다면 그때 드롭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볼 네, 이글 시도는 위로 돌아갑니다. 네, 마지막 볼에서 버디를 따냈던 로리 맥킬로이 9언더파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전반 9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로리 맥킬로이 선수의 우승 도전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빈센트 노먼입니다. 최종 라운드에 버디만 7개, 7타를 줄이면서 합계 14언더파 우승을 차지하는 빈센트 노먼입니다.